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땡스기빙 데이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미시간주는 하루 확진자가 8천 명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9만 5천 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추수감사절 전날인 이 항공 여행객은 230만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거의 2019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혀지면서 일단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증시는 열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외신에서는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 더불어서 소비주까지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부분을 짚고 갈 텐데요. 미국에서는 안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즈가 현재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중국의 한 관영 매체는 영국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포브스지는 미국이 주요 동맹국들을 설득 중이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인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베이징 올림픽의 초청에 응한 국가는 러시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누적 사망자 수는 현재 15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각국들은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부스터샷을 맞아야만 보건증을 발급을 해주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만 10만 명을 넘긴 상황인데 하루 확진자가 7만 5천 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로화의 급락 부분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관련된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디즈니 측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 내년의 예산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내년 콘텐츠 예산이 330억 달러로 책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보다 80억 달러를 증액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트리밍 플랫폼에 탑재할 드라마와 영화의 이 대부분의 금액을 쓸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디즈니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